2년 만에 재미있는 공연으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조정석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워낙에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요.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죽어가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레퀴엠을 작곡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. 근데 천재적인 모차르트의 그 재능을 살리에리가 잘 받아적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, 고난의 삶을 살았던 모차르트, 하지만 희망과 같은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좋은 공연을 많은 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다부진 욕심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